brothers. (안녕하세요.) 금요설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도하입니다. 오늘은 조선조 세종시대의 이야기 장화홍련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화홍련전의 작가는 미상이며 형식은 가정소설로 주제는 권선징악. 계모의 전처 소생학대의 비리와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어 후세인에 대한 권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의의는 계모형 가정 소설의 표본입니다. 세종조,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있었는데 그의 아름다운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이태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두 딸을 낳고 배무룡 좌수는 행복하게 살았으나 홍련이 다섯 살 때에 부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좌수는 후사를 얻기 위하여 허씨에게 제가하였습니다. 허씨는 용모가 추하고 심성이 사나웠으나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허씨는 소생이 생긴 뒤 전실의 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되자 혼수를 많이 장만하라는 좌수의 말에 재물이 충날 것이 아까와 장화를 죽이기로 흉계를 꾸몄습니다. 큰 쥐를 잡아서 장화의 이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좌수에게 보이고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하였다고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장쇠를 시켜 연못에 빠뜨려 장화를 죽였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나와 장쇠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잘라가 계모의 아들 장쇠는 병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계모는 홍련을 더욱 학대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홍련은 계모의 아들 장쇠가 언니 장화를 죽인 것을 알았고 또 꿈에 장화가 나타나서 원통하게 죽은 사실을 알리니 장화가 죽은 연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홍련도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연못에는 주야로 곡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원통하게 죽은 두 자매가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려 심야에 부사에게 가면 부사는 놀라서 죽었습니다. 이런 변고로 평안도 철산의 부사로 부임해올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정동우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왔습니다. 부임한 첫날 밤의 장화, 홍련이 나타나 자신들의 죽음의 심화를 알리고 설언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튿날 부사는 좌수 부부를 문초한 바, 장화는 낙태하여 투신자살하였고 홍련은 행실이 부정하더니 야음을 틈타 가출하고 종무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장화의 낙태물이라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 낙태물인 것 같아서 좌수 부부를 훈방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두 자매가 나타나 계모가 제시한 낙태물의 배를 갈라보면 알 것이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부사는 다시 그 낙태물을 살피고 배를 갈라 본즉 쥐의 똥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사는 계모를 능지처참하고 장쇠는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좌수는 훈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안장하고 비를 세워 홀령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두 자매가 다시 나타나 설언해준 일을 살해하며 앞으로 높은 벼슬로 승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 그 말대로 부사는 승직하여 통제사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배자수는 윤 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았는데 꿈에 두 딸이 나타나 옥황상제가 전세에 못다한 부녀의 연분을 다시 이으라 하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은 꿈에 상제로부터 꽃 두 송이를 받은 태몽을 꾸고 쌍둥녀를 낳았습니다. 부부의 꿈을 생각해서 장화와 홍련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두 자매가 장성하여 평양의 부호 이연호의 쌍둥이와 혼인하여 아들딸을 낳고 복록을 누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장화홍련전의 소설 구조를 살펴보면 장화와 홍련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계모학대형 소설의 구조를, 후반부는
공알류 소설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태몽설화, 적강화소, 원혼의 공청출현설화, 재생환생설화 등 여러 가지 설화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다른 이야기와 화소들을 첨가시켜 다듬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자에 의한 하나의 창작이라기보다 어떤 이야기의 골격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한 적층문화적 성격을 지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설화를 애청해주시는 유튜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화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